야전교육대 훈련 2일차. 체력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는 유격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아침부터 가입교 생도들을 맞이하는 건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목봉입니다. 목봉 체조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정신도 단련하고 근력도 단련하는 건데 괴로움을 참고 한번 이겨봅니다. 알겠습니까? 힘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목봉 체조. 9명이 100kg에 달하는 목봉을 드는데요.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써오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려 하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요. 이젠 정신력으로 이겨냅니다. 한 명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하면 다른 동기가 힘든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이 버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팔이 부러질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그래도 동기들이랑 같이 하니까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목봉 체조에 이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고소공포증 극복 훈련, 외줄타기입니다. 높이가 주는 무서움과 처음 한다는 생소함에 줄을 놓치고 마는 가입교 생도들도 있는데요. 군인이라면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만큼 한두 번의 연습을 거쳐 당당히 해냅니다. 신세계대 이중대 오소대 박준혁 승도! 도와줍니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높이의 무서움은 그 걸음만큼 줄어듭니다. 함정 근무를 하다 보면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다양한 유격 장애물 코스. 계속된 훈련으로 손에 힘이 없어 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동기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편합니다. 처음에 자세를 잘못 잡아서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동기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 하나하나를 극복할 때마다 이들의 전투복에는 합격의 증표로 진흙과 먼지가 쌓이고 그 사이 이들의 체력은 한 단계 성장합니다. 조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